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DB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10세 이하 경기에서 DB가 삼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1차전의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자, 삼성의 이제 전승이 깨졌고요. 네. 자, 이제 과연 11세 이하 경기에서도 어떤 경기력이 벌어질지, 또 DB가 서력에 성공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원주 DB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석주, 김현성, 최한렬, 이규빈, 김민기, 이시후, 김도윤, 김학원, 홍우찬, 박상훈, 신요한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지금 중계석까지 신요한 선수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정윤, 박재영, 윤찬영, 이희우, 이동윤, 임진우, 이현우, 백영광, 박준우, 이지훈, 이진혁, 전민준, 이승준, 임승현, 허성준, 오리온, 정재훈, 권지호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승준 선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김지호 캐스터가 뭔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왜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첫 경기가 끝나고 빠르게 지금 소변을 보고 오는 바람에 네. 좀 호흡 조절이 좀 안 됐습니다. 사실 연령대별로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 저희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요즘 들어서 전력 질주를 잘 안 하는데 처음으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이 백코트하는 마음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선수들과 또 화장실을 가는 길에 선수들이 네. 있었는데 원주 DB 선수들이 기분이 우주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주 최고요? 네. 삼성을 꺾었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볼 만하죠? 삼성에서는 이제 최한열 선수와 김민기 선수를 주목할 만합니다. 네. 아, 삼성에서는 이현우 선수와 백영광 선수죠. 그렇죠. 이현우 네. 선수가 굉장히 저번 경기에서 15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이현우 선수인데요. 이제 DB에서는 최한열과 김민기 선수가 득점과 리바운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를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한열 선수와 준비 점프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삼성이 처음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지난 경기에서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1차전 때 삼성의 유니폼이 빨간색이라 네. 아, SK라고 잘못 불렀었어요. 아,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색이 이제 삼성의 색깔이죠. 그렇죠. 자, 이 유니폼이 겹치게 되면 선수들이 조끼를 착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콜레임에 굉장히 애를 먹는 편인데 네. 삼성은 굉장히 준비성이 잘 돼 있게 네, 원정 유니폼까지 챙겨와서 갈아입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다른 팀들은 준비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자, 유니폼은 이제 원정 유니폼을 챙겨와서 입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12월 25일에 중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리온과 KGC, 전자랜드의 유니폼 색깔이 모두 비슷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과 DB의 11세 이하 경기입니다. 자, 이 어린 선수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요즘 스킬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선수들이 스텝백도 자주 쓰고요. 네. 스텝백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미드레인지 점퍼를 쏘기 위해서는 스텝백이 네.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비들이 가까이 붙었을 때는 슛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스킬로 보여지는데 네. 요즘에 또 선수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해외 경기도 많이 보고요. 네. KBL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러한 TV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본인이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엔 매체가 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NBA부터 네. KBL까지 저도 굉장히 농구 팬의 입장으로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보통 그리고 보조 경기장에서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진짜 1군 프로 선수들이 뛰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전 용인 경기장에서는 보조 경기장에서 또 치러졌습니다만 그렇죠. 이 경기장은 원주 종합 경기장 실제로
원주 DB의 홈구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감회가 좀 새롭겠습니다. 자, 어제도 직전에 바로 경기가 있었죠? 네. 어제 전자랜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DB였고 네네. 하지만 이제 유소년 선수들은 1차전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홈코트에서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네. 자, 지금은 어떤 본부석 쪽에 전산의 좀 문제 때문에 경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점프볼. 삼성이 볼을 따냈습니다. 이현우. 득점력이 좋은 이현우가 따냈습니다. 패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재훈의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베이스라인 돌파하는 과정에서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베이스라인 쪽을 돌파할 때는 공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라인 크로스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긁어냈어요. 이현우. 이현우 오픈 찬스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현우의 왼손 레이업. 첫 득점은 삼성이 가져갑니다. 이현우의 2포인트. 자, 스코어 2대0. 산뜻한 출발을 보이는 삼성입니다. 스크린 걸어줬어요. 자, 이규빈 선수가 공을 넣어줬습니다. 최한열 다시 뺏겼고요. 정재훈이 볼을 가져오는 과정이신데요.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네, 삼성이 동생들의 패배를 봤나요? 네. 상당히 경기 초반부터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DB가 볼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규빈 안쪽 넣어줬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이희우 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신요한 선수가 동작을 보면 이제 훅슛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초 1구 성공했습니다. 자, 깔끔한데요. 신요한 선수는 이름표가 하얗게 되어 있네요. 네. 13번 유니폼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수작업을 통해서 네. 73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의 경우 아직 유니폼이 나오지 않거나 가져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 만약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양팀 그러니까 팀 상대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백크슛 성공됐습니다. 이현우의 2포인트. 역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미드레인지 점퍼 상당히 정확했죠. 네. 그리고 심판과 상대팀 동의하에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나갈 수가 있고요. 네. 간혹 그런 경우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혹 관중석에 선수들의 유니폼이 입고 있는 선수들 것을 양해를 구하고 네. 네. 가지고 내려와서 네, 입고 네, 사인볼이랑 이런 걸 또 갖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현우의 뱅크슛 장면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팬들은 선수가 직접 입고 땀을 흘렸던 그 유니폼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팬들의 입장에서는 더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유니폼을 안 가져오는 이런 행동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바로 벌금 맞습니다. 아, 벌금이 또 있군요. 그럼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죠. 사실 유니폼을 안 가져온다는 건 물론 가끔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경기를 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이 자체적으로 라인업에서 빼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그것도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네네네. 팀의 핵심이 있다는 선수면은 안 뺍니다. 네. 여기 자유투 얻어냈고요. 자, 9번의 김민기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저희가 끝나고 신유한 선수에게 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 1구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2. 남은 시간은 9분 44초입니다. 네, 김민기 선수가 다시 한번 0점 조준을 했습니다. 자, 자유투 2구는 깨끗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한 점 차. 이현우 선수가 천천히 공을 운반합니다.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흘렸고요. 다시 한번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의 볼입니다. 박재영 선수가 끝까지 볼을 잘 지켜줬고요. 그렇죠. 자, 이현우. 박재영이 돌파합니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걸렸어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뺏기네요. 백영광 볼을 지켜냅니다. 자, 이현우에게 넘겨줬고요. 자, 빠릅니다. 길게 이희우 베이스라인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 이현우 직접 올라가겠죠.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뺏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이희우 내줍니다. 박재영 베이스라인 네, 놓칩니다. 완벽한 찬스를 놓쳤습니다. 아, 지금 돌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수비수를 벗겨내고 노마크 찬스였는데요. 아쉽게 레이업을 실패했습니다. 신요한 이규빈. 자, 이규빈이 올라가는데요. 신요한 반대편 잘 돌아섰어요. 최한열이 올려놔봤지만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현우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네, 최한열 선수가 돌아서는 동작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백보드 옆쪽을 맞추면서 아쉽게 공격이 무산됐네요. 그렇습니다. 최한열 선수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골밑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현우 박재영 돌파 과정에서 볼을 흘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현우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는 좀 공만 건드렸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반칙에 불리는 아쉽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선수들의 이 신발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신발을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농구화를 좋아하고 있는데 선수들 또 발사지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볼 흘렸습니다. 이규빈 따냈고요. 박재영 반대편 이희우에게 잘 내줬습니다. 백영광. 자, 여기서 자유 터더냅니다. 네, 이후에 시야가 돋보인 장면이었죠. 그렇죠. 지금 받자마자 패스를 바로 빼줬어요. 다소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반칙으로 좀 얻어내긴 했지만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삼성은 이러한 속공을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유 투 1구 성공했습니다. 백영광의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도 깨끗합니다. 백영광 선수의 자유투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무릎을 잘 사용하네요. 네, 무릎의 반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상체의 힘으로만 자유투를 던지려고 하다 보면 에어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지금 어느새 삼성이 팀 파울에 걸렸어요. 자,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네, 4개입니다. 전광판에 네, 표시가 네네. 네, 잘못 나와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규빈 돌파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슈팅 메이드 시키는 이규빈입니다. 자, 스코어는 6대5. 자, 이현우가 천천히 하프라인을 건넜습니다. 이현우 직접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이현우의 득점. 네, 역시 이현우의 득점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김정환 감독이 직접 한번 올라가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자마자 그 지시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는 슈팅이 돋보였던 이현우였습니다. 네. 안쪽. 네, 김학원이 볼을 지켜냈습니다. 오우, 지금은 전광판에 한번 강하게 부딪혀봤는데. 네. 그럼 허스트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볼 경합. 자, 반칙 선언됩니다. 삼성이 잘 긁어냈습니다. 삼성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자, 23번에 허성준 선수가 코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우. 네, 직전 공격에서 이현우가 미드레인지 점퍼를 한번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DB가 수비를 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 살려냈어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이현우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긁어냅니다. DB의 수비가 성공했어요. 최한열 직접 올라가는데요. 볼을 놓칩니다. 자 경합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우 박재영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DB가 잡아냈습니다. 이규빈 앞쪽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자 어느새 이희우가 다시 와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발이 빠른 이희우 양팀 치열합니다. 아웃넘버 상황 박재영 패스 살려줬고요. 올라가는데요. 에어볼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이현우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규빈의 리바운드. 네 지금 삼성의 벤치에서는 왜 메이드를 하지 않았냐 이런 지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현우에게 예. 공격 상황에서는 자신감 있게 올라갈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현우 선수에게 좀 어떤 슈팅을 주문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현우 선수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벤치에서 저런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패스 과정에서 박재영이 쳐냈습니다. 원주 DB의 볼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후에 리바운드 앞쪽 잘 빠져냈습니다. 박재영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만 엔드원은 선언되지 않고 자유투 투샷이 이어집니다. 네. 자 네이버 댓글에 ELEC인가요? 네, ELEC입니다. 네, 잘한 애들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사투리를 좀 섞어서 네. 잘한 애들이라고. 또 유소년에서는 삼성과 DB가 전통적으로 강팀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군에 실패했고요. 자, 유소년 농구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그 재미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네. 이 선수들이 내년에 또 이 리그에서 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열 리바운드 올렸습니다. 엔드원 최한열의 2포인트. 네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네 최한열이 어려운 자세에서 왼손으로 또 올려놨거든요. 그렇습니다. 훅슛 비슷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줬고요. 네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아, 내가 3번이다. 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허성준 반대편 이유에게 줄 곳을 찾고 있고요. 내주는데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 자 이유.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얻어냅니다. 자유투 투샷. 자 이유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두 명 사이에서 뚫어낸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을 시도를 하려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합니다. 백보드를 겨냥하는 자유투를 구사하는 이희우입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넘어옵니다. 신유한 이규빈에게 이규빈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다소 먼 거리였지만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본인이 점프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잡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캐치앤샷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자 스코어는 10대9입니다. 다시 잘라냈습니다. 최한열. 최한열. 최한열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한열의 2포인트. 아 DB가 순식간에 연속 득점에 힘입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1대10.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50여 초입니다. 자 DB의 집중력이 돋보였고요. 이현우. 이현우가 하나 해줘야 되겠죠. 자 이현우가 집중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삼성. 여기서 다시 한번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네 삼성은 백영광 선수의 리바운드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신유한이 내줬고요. 여기서 바로 캐치앤샷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들어와서 왼손 레이업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렇죠. 는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유투 1구는 성공했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올레이션 선언됐습니다. 자 DB의 볼이 선언됐고요. 11대 11. 굉장히 지금 접전 상황이고요. 재밌게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후반에는 DB가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39대 21로 굉장히 큰 차이로 DB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올라가는데요. 이후에 리바운드 앞쪽으로 허성준이에요. 허성준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입니다. 허성준의 득점. 네, 지금도 이규빈 선수가 뒤쪽에서 붙어봤습니다만 밸런스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잘 버텨주면서 메이드했던. 자, 공 흘렸는데요. 잘 잡아냈어요. 김학원이 살려냈고요. 두 명 둘러싸였습니다. 뺏겼습니다. 박재영이 뺏어냈고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볼 처리를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네, 이유가 받아줬고요. 앞쪽 허성준에게. 허성준 빠르게 돌파합니다. 내줬는데요. 끊겼어요. 자, 이규빈이 잡아냈습니다. 이규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규빈이죠. 자, 직접 올라가는데요. 최한열에게 한 명 벗겨내고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한열 공을 강하게 던져봤는데요. 이현우가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현우죠. 이현우 직접 직접 올라가겠죠. 이현우 어려운 득점 성공합니다. 이현우 스코어는 순식간에 15대 11 넉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겠는데요. 최한열 내줬고요. 블락샷, 블락샷! 자, 던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15대 11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 삼성이 넉점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DB가 1분여 남아있는 상태에서 좋은 연속 득점에 힘입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만 삼성이 전반 막판에 힘을 내면서 15대 11 이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있었고요. 후반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홍우찬, 박상훈, 신효환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오리온, 정재훈, 권지호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냈어요. 이현우. 이현우 오픈 찬스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현우의 왼손 레이업. 첫 득점은 삼성이 가져갑니다. 이현우의 투포인트. 양팀, 그러니까 팀 상대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오, 백후슛 성공됐습니다. 이현우의 투포인트. 역시 득점. 자, 이규빈 돌파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슈팅 메이드 시키는 이규빈입니다. 자, 이현우가 천천히 하프라인을 건넜습니다. 이현우 직접 미드 점퍼 깨끗합니다. 이현우의 득점. 네, 역시 이현우의 점이 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열 리바운드 올렸습니다. 에드원 최한열의 투 포인트. 네,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네, 신유한 이규빈에게. 이규빈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다소 먼 거리였지만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최한열, 최한열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한열의 투포인트. 아, 디비가 순식간 이후에 리바운드 앞쪽으로 허성준이에요. 허성준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입니다. 허성준의 득점. 네, 지금도 이규빈 선수가 이현우가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현우죠. 이현우 직접 직접 올라가겠죠. 이현우 남아있는 상태에서 좋은 연속 득점에 힘입어서 역전에 네, 이제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기록제가 도착했죠? 네. DB는 최한열 선수와 이규민 선수가 각각 4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은 역시 이현우 선수가 8득점으로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는데 역시 네네. 야투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5개를 던져서 4개를 성공시켰는데 80%의 야투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첫째 날 경기에서도 15점을 넣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전반에 8점이나 넣어준 이현우 선수입니다. 리바운드는 백영광 선수가 3개를 잡아주면서 골밑을 이끌고 있고, 네네. DB는 이규빈 선수가 3개를 잡아주면서 역시 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근소한 차이로 앞선 리바운드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이 9개, DB가 팀 리바운드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박진감 있게 흘러왔는데요. 마지막에 삼성이 연속 득점을 하면서 넉점 차로 벌린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 경기장에 입장을 했고 후반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DB의 공으로 시작되겠고요. 자, 이규빈 선수가 패스하면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내줬습니다. 최한열, 이규빈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패스였어요. 자, 최한열이 밀고 들어갑니다. 자,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푸싱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최한열 선수도 전반에 화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속공을 계속해서 득점으로 메이드 시켜줬고요. 자, 1구는 짧았습니다. 자,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는 최한열. 2구도 빗나갔습니다. 박재영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패스 미스. 김민기가 잡아냈습니다. 강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아, 지금은 급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규빈에게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패스 미스는 정말 아쉽죠. 그렇습니다. 자, 인터셉트한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었는데요. 좀 급한 패스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좀 더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했더라면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걸렸습니다. 이현우 볼 놓쳤어요. 점수 성공. 다시 놓쳤는데요. 자, 이현우가 그대로 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자, 지금 최한열 선수가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발에 맞고 앞으로 굴렀습니다. 자, 이현우. 자, 스크린 플레이 여의치 않았고요. 허성준. 허성준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DB 최한열. 네, 삼성이 속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그렇습니다. 백코트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렇죠. 최한열 직접 들어가는데요. 내줬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김민기 좀처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빈 공간이 이규빈이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이규빈의 자유투 투샷. 네, 이규빈 선수에게 저러한 공간이 난다면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규빈 역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요. 자유투 1구 깨끗합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2구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민기 올라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김학원 이규빈에게. 이규빈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신요한 내줬습니다. 김민기 DB의 집중력이 좋아요. 자, 안쪽 투입 잘 받아냈고요. 자,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습니다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저런 인사이드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현우 드리블로 벗겨내는 과정에서 오우. 자, 지금 파울 선언됐습니다. 이현우 선수의 파울이죠. 자, 지금 볼을 놓치고 당황한 나머지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렇죠. 공격자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표정이 약간 아쉬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인 농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을 뺏긴 이후에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한열 그만큼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파울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엔드원 최한열의 득점입니다. 네, 최한열 선수가 전반전에도 저러한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성공을 시켰는데 후반전에도 역시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선수와의 멋진 셀레브레이션도 있었고요. 네,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석점 플레이 성공시키는 최한열. 이제 스코어는 15-15 동점입니다. 어느새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준우 선수가 물러나고 이희우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팀의 활력소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희우인데요. 그렇죠. 이현우 드리블 돌파 왼손 레이업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김민기. 네, 후반전에는 이현우 선수가 막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우 선수에게 맞춰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렇죠. 맞은 공이 안쪽으로 굴렀습니다. 박재영. 자, 볼을 흘렸습니다. 자, 지금 네, 심판이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죠. 자, 양심이 합의 이후에
판정을 번복했기 때문에 DB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최한열. 네, 부딪히면서 올라가 봤는데요. 아,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터프샷이었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현우. 이현우 공간이 없어요. 허성준. 어, 패스 미스. 지금도 턴오버가 나왔어요. 이규빈. 자, 이후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맞춰서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그 공이 박재영 쪽으로 굴렀습니다. 네, 지금 좀 더 왼쪽 다리를 맞췄어야 돼요. 네. 정확하게 가운데 맞으면서 볼이 안쪽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삼성이 팀 파울이 다섯 개인데요.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과연 파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헬드볼이 넘어갔습니다. 네. 자, 15대 15 동점. 이제 남은 시간은 7분입니다. 앞쪽에 비어 있는 공간에 봤어요. 박재영이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라인 크로스 선언됐습니다. 네. 백영광 선수가 끝까지 볼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라인 크로스 선언됩니다. 자, 이규빈이 천천히 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자,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안쪽 투입 최한열. 스피드 무브 올라가는데요. 다시 한번 최한열 엔드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엔드원인데요. 최한열 선수가 수비가 없는 방향으로 잘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스피드 무브를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지금도 침착하게 득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엔드원을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 다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각기 네. 다른 셀레브레이션. 최한열 선수는 감정 표현이 솔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자, 이유 내줬고요. 허성준 던지지 않고 박재영에게 올라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박재영 선수가 두 명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올라가다 보니까 파울을 얻어냈죠. 그렇습니다. 박재영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휴일을 맞으셔가지고 또 부모님들 응원단이 많이 자리해주신 모습인데요. 네. 자, 김민기. 최한열 계속 벗겨내고 있습니다. 자, 이규빈 천천히 공격을 펼쳐나가고 있는 DB 이규빈에게 이번에 안쪽에서 이규빈이 받았죠. 김민기의 유로스텝 득점 성공합니다. 김민기의 2포인트가 떨어집니다. 네, 지금 삼성이 최한열 선수의 연속 득점이 있다 보니까 그쪽의 수비를 강화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기에게 공간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현우의 미들점퍼 적중합니다. 역시 이현우, 이현우의 2포인트. 네, 이현우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게 흐름이 DB 쪽으로 넘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는 2점 차고요. 20대 18. 최한열 공 지켜냅니다. 어려운 공 잡아냈어요. 자, 김민기 부딪히면서 올라가는데요. 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DB의 공이 선언됩니다. 지금 유로스텝이었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이현우 스크린 받고 미들점퍼 깨끗합니다. 자, 라인 크로스. 김민기 선수의 발끝이 라인에 걸쳤습니다. 아, 이런 턴오버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DB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이었거든요. 자, 이현우. 이현우 선수에게는 바짝 붙어줘야겠습니다. 이희우. 다시 한번 이현우의 미들점퍼 깨끗합니다. 여지 없네요. 네, 역시 이현우에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노마크 슈팅 찬스를 주면 정확한 미들점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20대 20 동점이고요. 남은 시간은 4분. 그리고 원주 DB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1차전에서는 양팀 39대 21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2차전은 상당히 치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열린 10세 이하 경기에서도 저번에 패배를 서력하면서 원주 DB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은 과연
DB의 서력전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때는 삼성의 홈이었는데 이번엔 네. 또 DB의 홈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홈경기에 유소년 선수들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의 슈팅은 정말 정확하네요. 전반에도 80%의 야투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후반에도 깨끗한 미들레인지를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이동거리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면 용인에서 온 삼성이기 때문에 그다지 멀지는 않은 거리긴 하지만 조금은 피로감이 좀 있겠죠.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아침 식사도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은 바로 출근해서 바로 경기하는 것보다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1시간 반가량을 버스를 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력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규빈 20대 20이고요. 열렸어요. 이규빈 직접 올라가네요.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최한열. 최한열 다시 한번 바치고 떠냈습니다. 자 최한열의 리바운드 그리고 공격에서 자유투를 얻어낸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지금은 이규빈과 최한열이 작전 타임 이후에 모아놨던 체력을 한 번에 쏟아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최한열 자유투 1구 성공. 다시 한번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원주 DB입니다. 자유투 2구도 깨끗합니다. 최한열. 네, 지금 중요한 시기에 얻은 자유투였는데 깔끔하게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열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여기에는 이현우가 있습니다. 곧바로 응수하는 이현우. 다시 한번 동점. 네, DB는 저렇게 이현우에게 공간을 내주면 안 돼요.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민기가 들어가는데요. 부딪히면서 길었습니다. 김학원 안쪽 투입. 김민기 자 헬드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볼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김민기 네.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현우 선수가 어깨로 강하게 부딪혀보다 보니까 정확한 슈팅이 나오지 못했죠. 그렇죠. 이현우가 수비도 잘 해냈습니다. 자 이현우가 내줬고요. 캐치인샷 에어볼. 자 최한열의 리바운드. 최한열이 굉장히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잘 따주고 있습니다. 유로스텝의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자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유 지금은 선수들이 엉켜서 네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하지만 부상은 없었고요. 내줬습니다. 미들레인지 길었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최한열이거든요. 이규빈이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동점이기 때문에 공격 기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분여 초고요. 김민기 안쪽 커디 패스 들어가는 거죠. 걸렸습니다. 백영광이 블락에 성공했고요. 앞쪽 전지 패스 빠르게 갑니다. 허성준. 허성준의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어김없이 최한열입니다. 아 정말 이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빈이 공격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안쪽 팀 최한열인데요. 3명 사이 뺏겼어요. 이규빈이 가져갔고 이규빈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DB의 볼 선언됐고요. 삼성 벤치 쪽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DB벤치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양팀 벤치도 치열합니다. 오! 어려운 슈팅!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최현재 선수는 저 슈팅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후 올라갑니다! 실패! 김민기 리바운드! 자, 뺏기지 않고 있고요. 아, 지금 자, 삼성이 가져갔어요. 삼성이 흘렸어요. 박재영! 박재영의 득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점 정말 중요한 득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55초 남은 상황. 자 DB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24대 22 두 점 앞서가는 서울 삼성입니다. 걸렸는데요. 뺏기지 않았고요. 아 지금도 김민기가 공을 잘 지켜냈어요. 김민기 무리한 슈팅인데요. 다행히 따냈습니다.
자, 김학원 신유한에게 멀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최현. 리바운드도 이현우가 따냈습니다. 네, 이현우의 리바운드. 아, 얼마 남지 않았는데 DB는 앞에서 해야죠. 자, 샤클락은 꺼졌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D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팀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파울 작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삼성에서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양팀 그렇죠. 벤치에서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접전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박재영 선수의 정말 중요한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환 감독이 전광판을 보면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고 DB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전 타임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는 것은 삼성인데요. 그렇죠. 19초가 남아있는 상황,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현우의 볼 핸들링 능력이라면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DB가 과연 어떤 수비를 가지고 나올지. 자, 샤클락은 꺼져 있는 상황이고요. DB의 팀 파울이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파울 작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유가 패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합니다. 신유한의 수비. 네. 두 명, 세 명이 붙어줘야 돼요. 아, 지금 이현우가 네. 잘 벗겨냈어요. 자, 7초 남았고요. 자, 이현우. 끝까지 버텨주네요. 네, 정말 자, 얄밉게 네. 볼을 잘 다룹니다. 자, 이렇게 되면 24대 22로 서울 삼성이 원주 DB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뒤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유소년 농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자, 원주 DB가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대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점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조금은 큰 점수 차로 패배를 했던 DB였는데 이제는 두 점차 2차전에 잘 가져갔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24대 22 서울 삼성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수능 선수 이희우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우 선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네. 그래도 이겨서 기뻐요. 자, 지난 경기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겼습니다. 오늘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저번에는 수비를 조금 잘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그냥 수비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이유 선수의 활약상을 제가 지켜봤는데 네. 에너지가 엄청나요. 네. 그럼 평상시에 이런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팀에 항상 어떤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팀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비를 열심히 하고 네. 공격도 최선을 다하는 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유 선수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한 말씀 할까요? 네. 저 농구 경기를 계속 따라다녀주신 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유 선수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훌륭한 선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이유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